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와 연방법무부는 앞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업체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인 고용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당국은 H-1B와 H-2A, H-2B 등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나설 경우 해당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취업 희망자들에게 국적과 이민 신분 그리고 출신 국가별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낼 때에도 한인 또는 한국어 구사자 우선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